네, 고물가 시대 학생들의 식사비 부담을 덜어주는 1,000원의 아침밥이 도내 대학에서도 실시되며 학생들 사이에서 많은 호응을 얻어왔는데요. 하지만 식재료 가격 급등으로 한라대학교가 오늘부터 1,000원의 아침밥 제공을 중단했습니다. 다른 대학들까지 중단되지 않을까 청년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학생 식당 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입구에는 1,000원의 아침밥 운영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대학 구내 식당을 운영 중인 위탁업체가 최근 식자료 가격 급등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더 이상 1,000원의 아침밥 운영이 어렵다며 중단을 통보한 겁니다. 부족한 주머니 사정에도 저렴하게 한 끼를 챙겨 먹을 수 있던 대학생들은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식사 살면 되게 밥 맛있게 먹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1,000원 아침밥으로 되게 구성 있게 먹을 수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좀 다른 애들도 잘막 걱정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때우거나 아마 안 먹지 않을까요? 업체 측은 학생들의 사정을 알면서도 식자재 구입 비용 등이 크게 올라 운영할수록 적자가 커져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더욱이 비대면 수업이 많아지면서 대학 식당을 이용하는 학생 수마저 떨어져 적자를 메우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60만 원 가지고 100명에 대한 거에 대한 식당을 준비를 하려고 하면 고정비 같은 임대료라든지 뭐 가스라든지 수도세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고 이런다고 한다면 어찌어찌 좀 맞춰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상승이 크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식자재 물가가 또 달라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거의 30% 이상. 그렇다 그러면 중식의 인원이 좀 많아질 거냐? 안 그렇다는 거죠. 학교 자체에 학생이 없으니까. 대학 측은 업체의 갑작스런 운영 중단 통보에 당황스럽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대학 주변 식당과 연계해 오는 13일부터는 1,000원의 아침밥이 재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라대의 아침밥 중단 소식에 도내 다른 대학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000원의 아침밥 이용 학생 수 등의 차이가 있지만 제주대나 제주관광대 역시 물가 인상 부담을 피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제주도는 대학별로 임대료와 운영 방식 등이 다르다며 현재까지 물가 인상 요인으로 사업 중단을 검토하는 대학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건강한 아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1,000원의 아침밥. 본격 시행된 지 1년 만에 고물가라는 변수로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수연입니다.